삼성 모니터 S27C750의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버튼 누르고 다시 메뉴 누르면 메뉴 화면 나타나고요. 위로 올라가 보면 화면 부분이 나오고 화면에 들어가면 밝기, 명암, 선명도를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매직 밝기 그리고 뭐 매직 업스케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화면 크기는 와이드 뭐 해서 지금 아마 4:3 비율도 있을 것 같은데 자동으로 되네요. 자동으로 해서 만약에 비율이 16대 9가 안 되는 게임 같은 거 진행시켰을 때 자동으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 겁니다. 더 내려보면 응답 속도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응답 속도는 뭐 표준하면 빠르게, 가장 빠르게 해서 응답 속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색상 가보면 적, 녹, 청 해서 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바탕화면 조정, 감마 조정 모두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처음에 사용할 때이 부분을 좀 표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값에서 값을 조정을 했었는데 예, 지금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노랗게 살짝 노랗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모니터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차갑게로 제가 바꿨었는데 이건 사용자가 보시고 화면을 보고 저는 표준하니까 지금 제가 원래 보는 화면의 흰색이 약간 노랗게 보여서 차갑게도 제가 바꿨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 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모드 같은 부분도 조정해서 감마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감마를 퍼센트로 뭐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드로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메뉴 설정 들어가면 언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영어로 돼 있을 텐데 한국어로 바꾸면 그다음 한국어 동작합니다. 수평 위치, 수직 위치 자주 바꾸진 않을 테지만 표시 시간도 있고 투명도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초기화를 하면은 세팅을 다 초기화를 하는 거고요. 에코 세이빙은 이제 절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퍼센트로 돼 있네요. 네. 에코 세이빙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계속 켜져 있는 모니터, 그러니까 같은 화면을 그런 경우 아니면은 잘 사용되진 않을 것 같고 꺼짐 예약 같은 걸 설정해 놓으면 지금 시간을 조정해서 뭐 4시간 이후에는 작업이 없으면 꺼지도록 할수 있고요. PC의 EV 모드가 있네요. 네. HDMI 1, 2 해서 뭐 지금 PC끼리만 돼 있는데 뭐 다른 장치와 연결해 놓으면 그 모드가 뜨는 것 같습니다. 키 번복, 시간 설정이 있고 맞춤 키가 있네요. 지금 여기 맞춤 키가 있는데 지금 이걸로 설정이 가능한가 봅니다. 지금 다른 걸로도 지금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정보 표시는 지금 화면에 정보가 나타나도록 돼 있고 다시 메뉴 눌러보면 지금 매직 브라이트를 설정하면 지금 화면 조정 사용자 조정해서 제가 조정하면은 화면 색이 게임 모드, 영화 모드 해서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륨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뒤쪽에 스피커를 이어폰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볼륨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력을 바꾸는 모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HDMI를 두개 연결하고 VGA도 연결했을 때 어느 입력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는 말 그대로 오토 설정이고요. 네, 이쪽엔 전원 버튼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버튼이 다 있고요. 터치가 아닙니다. 네, 버튼식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